예술의 장르의 총회 합동개혁 서울 총회장 취임식 일부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음으로 강림하사 찬송을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복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서울총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김영신 총회장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을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자막에 나온 글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라이제 성령이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충만하여 결과와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광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받고서 박은정 단장님께서 예. 광명 청춘 합창단 단장이신 박은정 단장님께서 찬양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소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 주제로 한기종 대표회장이신 정소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나서 내 목숨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걸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상담학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삶을 사는 그 과정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위해서 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경영학 교수님 두 분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그런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하고 나면 1세대 창업주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도 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시간이 많이 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서 그렇지 없어진 기업이 훨씬 더 많고 도태한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기업과 대조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이 기업들은 기업 이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 이념이 뭔가 하니까 그냥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건데 돈만 벌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비전 기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이익을 많이 내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망하기 쉽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사회 봉사, 국가 봉사 이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업들은 그 이념을 실천하는 도중에 기업의 이윤이 계속 발생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확실한 이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이 내가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요, 이 세상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원래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정말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기들 종교라고 믿고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종교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던 사람이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유대교 쪽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남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보낼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리가 어떤 건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온 이것이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베드로 등등 이런 사도들은 본인들이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생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자기가 사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주변에 적이 많은 겁니다. 이방인도 적이고 유대인도 적이고 사방에 위험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걸핏하면 옥에 갇히고, 걸핏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배고픔, 더위, 추위, 그런 각종 위험,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모르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은요, 이건 죽는 거예요. 알고 맞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길에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아 정말 바울은 대단해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고 어려움 경험하고 그냥 가장 고생을 다 했으면은 어떻게 스스로 그런 것을 배웠다고 고백할까? 여러분 40일 하나 감염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인데 누가 자족하겠습니까? 배고픈데 뭐가 자족하겠습니까? 추운데 뭐가 자족하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데 뭐가 자족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큰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사명이 뚜렷하면 사명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면은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준 사명이 예수님께서 직접 준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내 그냥 어려우니까 돈 달라고 뭐 다른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도한 거. 내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 일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다 했는데 저는 딱 세 번만 했겠습니까? 세 번이라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주시면서도 그 지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엄청난 은사를 받고 그랬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나는 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가자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고 내가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보내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끌고 갔는데 성령께서 그런 다 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가면은 거기 죽을거라.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생과 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기 전에는 우리 믿는 쪽에서 볼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교 쪽에서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도 그 열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강력한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열정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다 보면요, 스스로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 날 기도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그 예수님, 내가 죽인 그 예수님, 거기다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무슨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성공할 텐데 그냥 기복주의 사상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요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성도들이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냐, 그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잘 사귀어 버린 겁니다. 잘 사귀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 기복주의 신앙이 빠져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착시현상.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특히 우리 목회자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요.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받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달려 갈 길을 마치려 하면 아무것도 이제 아까운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